안진경에선 안 걸레비를 공부합니다. 오늘은 날 출자부터 시작해서 글을 문까지 8자를 공부합니다. 이 안진경 필법은 조금 특이합니다. 그래서 6조와는 다른 그 기필과 수필의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공부하시면은 안진경의 필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안진경에선 안 걸레비. 53번째입니다. 자, 안글레비의요 내리끊는 기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안글레비는 조금 6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물론 구양순 이제 당 해석도 좀 차이점이 있고요. 안정의 기표는 우리가 6조 해석 같으면은 6조나 구양순 같으면 6조나 구양순 해석 같으면은 기표라고 바로 딱 방향 전환입니다. 그런데 안정경은 기필하고 붓을 왼쪽으로 당기듯이 딱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. 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내리끊는 핵보다 왼쪽 가는 핵력이 조금씩 가늡니다. 그것이 이 안글레비의 특징입니다. 자, 안글레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갈고리 부분이 있습니다. 갈고리 부분은요, 여기 와서, 운필하고 와서 이쪽으로 다시 운필을 합니다. 붓을 운필하고, 여기서 방향전환 약간 해 운필하고, 딱 붓을 세웁니다. 세워서 붓을 모으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이게 6조하고 다른 맛입니다. 6조는 만약에 이러면 같으면 여기서 바로 방향전환 하는데, 안정형은 왼쪽으로 운필하고 다시 붓을 세워서 운필합니다. 자, 요런, 이 왼쪽 가는 핵은 만약에 6조 같으면 약간 이러한 맛. 근데 안정형은 약간 이러한
맛으로 운필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이런 거 아니지만 거의 직선이다시피 하지만 내가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. 자, 우리 육조에서는 기필하고 바로 방향전환 그래서 운필합니다. 근데 안정형은 기필하고 약간 전하고 딱 운필합니다. 그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이 파책도 여기서 조금 육조하고 다른 차이점. 육조는 와서 방향전환 전절전절 하면서 바로 수필하면 이 면이 거의 직선이 나옵니다. 근데 안정경은 기필하고 운필하고 여기서 바로 딱 붓을 세웁니다. 세워서 붓을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이러한 면이 나옵니다. 그 안정경의 필법의 특징입니다. 자, 이 부분도 안정의 필법의 특징입니다. 6조 같으면은 여기 와서 바로 삼각형으로 만들면 되지만 안정의 필법은 여기 와서 붓을 운필하고 밭을 딱 바로 세웁니다. 세워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자, 이 부분도 갈고리하고 똑같이 운필하는데 여기 와서 이쪽으로 약간 운필합니다. 그리고 붓을 바로 세웁니다. 세워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그럼 여기서 한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. 자, 앞에도 그럴 문자가 같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는 약간 무겁게 썼고 이 부분은 약간 가볍게 썼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점액도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와서 붓을 바로 딱 세웁니다. 세워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
그 육조와 안정형의 필법은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.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. 53번째입니다.